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깨비가 이런 물을 계곡에 들어왔는데요. 자, 해는 서산에 연이어 넘어가고 좋은 경치는 자꾸만 보이고 이거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 항상 있다고 하더만은 아름다운 계곡을 지나노라니,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 멋진 풍경이 보이기 때문에 도깨비가 또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삼백산 도깨비가 집에까지 가려면은 한 시간 반은 가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해는 지으스 어두운데 11이야.
자, 봄이 오는 11형 고개, 예, 울진. 그 옛날에 여러분, 울진에서 생산되는, 예, 미역이라든가, 아, 바다에서만 나는 생선 등을, 에, 내륙 지역인 봉화, 아, 춘향, 아, 등으로 그 넘어가는 주요 길목이었다고 하는 그 11형 고개. 이리 계속 올라가면 여러분, 11형 고개가, 아, 나오는 것입니다. 자, 도깨비가 옛날에 울진에서 11형 고개를 넘어 춘향까지 해산물을 운반하던 눈물고개, 11형 고개를 넘어서 춘향으로 봉화로 해물을 팔기 위해서 넘어가던 11형 고개가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자, 아름다운 울진의 어느 계곡에 들어와서 주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